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죠.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상가 건물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80 보시면 환산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면 적용되죠. 이 9억은 외워 두셔야 되죠. 그죠? 9억. 전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9억. 근데 이 환산 보증 어떻게 계산하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죠. 그죠? 요렇게 계산된 금액이 9억을 초과했어요. 예, 정리할 게 나오는데. 이때는, 제가 모의고사 문제 내냈죠? 원칙적으로 민법이 적용된다. 그죠? 그러니까 9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니까 9억을 초과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뭐가 적용돼요? 민법이 적용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길날 뭐는 인정해 줘요? 대항력은 인정해 줘요. 근데 문제는 뭐는 인정해 주지 않냐면 우선 변제권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확정일자 해주세요 그러면 안 해줘요. 이거는 안 해줘요. 9억 초과하면 안 해줍니다. 거기서 그냥 이거는 해봤자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그래서 9억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확정일자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되지 않고요. 두 번째, 최단기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이라는 최단기간 보장되지 않아요. 그죠? 또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정갱신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임대차 종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고요.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냐면 6월, 임차인이냐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상가 건물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뭐 할 수 없어요? 신청할 수도 없고요. 신청해봤자 각하죠. 다만 뭐는 인정하냐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9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냥 집주인이 좋다 좋다 하는 게 아니라 내용 증명을 보내야 돼요. 갱신 요구를 해야 돼. 그래야지 되지. 만약 갱신 요구 안 해서 뭐가 돼버려요? 법정 갱신이 돼버리면 민법이 적용되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해지 통고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뭐예요? 쫓겨나야 되니까 법적 주의에 굉장히 뭐예요? 취약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해준다고 하더라도 법정 갱신이라는 게 아니라 뭐죠? 적극적으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가 임차인에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3기입니다.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적용돼요. 자, 민법상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는 2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당하죠. 그죠? 네, 얘는 뭐죠? 3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적용해 줘요.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적용해 준다. 끝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이것도 재작년에 나왔는데 다 틀리는 거지 뭐 그냥 뭐 상가라고 나와 있으면 그냥 상가 건물이니까 그냥 다 틀리는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인정하지 않는 거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고 최단기간 보장되지 않고 법정갱신은 민법이 적용되고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같은 거 없다는 거 보장되지 않는 거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3번 계약갱신 요구해가지고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데 몇 년 동안 요구할 수 있죠? 10년을 요구할 수 있죠. 그죠? 뭐 최근에 또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그러자는 얘기 나오던데 아무튼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우측에 보시면 2번 볼게요. 2번 중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아니라 몇 년이요? 10년입니다. 5년을 10년으로 볼까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됩니다. 5년이 아니라 몇 년이요? 10년.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어요. 원칙. 다만 몇 가지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가 있는데 우측에 상단이 8가지죠. 누님이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시면 안 돼요. 아무 가치 없어요. 자 보자고요. 1.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2년 동안 장사했는데 1년 전에 3기를 안 낸 적이 있어요. 그럼 계약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안 낸 게 아니라 안 낸 적이 있다면 거부할 수 있고 그다음 2번은 의미가 없고 3번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잖아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서로 합의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합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그럼 뭐죠? X.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또 상당한 보상을 법원에다가 공탁했다. X.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4번은 당연한 거고 5번이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뭐죠? 중대한 과실로 파산한 경우죠. 이 시험에 참 많이 나왔죠.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럼 뭐예요? X입니다. 그냥 과실이 아니라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이에요. 그래서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6번은 의미가 없고 7번이죠.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이건 또 어떻게 나오겠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X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뭐예요? 대부분이잖아요. 전부 또는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이 나오는 게 또 이게 또 유일해요. 다 뭐예요? 전부 일부인데 얘만 뭐죠? 전부 또는 대부분이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그럼 뭐가 돼?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번에 가지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나오겠어요? 임대차 계약 후라고 나오겠죠. 계약 후 철거 계획을 고지했다. 재건축 계약을 고지했다. 그럼 뭐죠? X다. 언제 고지해야 됩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아주 헷갈리게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요 네 다섯 가지는 뭐예요? 안 되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 안 되는 거 기억 안 해 두시면 문제 풀 때 또 뭐예요? 함정에 빠지니까 요 다섯 가지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 4번 권리금의 보호입니다. 권리금의 정의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가 나오는데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료 전 6월부터 만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이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를 받으려면 만료 전 6월부터 만료 시까지 상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데려와야 돼. 거기서 데려와야 돼. 신규임차인을 데려와서 아 이분이 이제 우리 치킨집을 계속 하시려고 합니다 라고 주선해 줬는데 임대인이 뭐죠? 거부하는 바람에 권리금 회수를 못했어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가 예를 들어 부동산 한단 말이죠. 부동산 하면 만료전 6월부터 만료시까지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새로 사업할 사람을 신규 임차인이 뭐 해야 돼요? 데려와야 돼. 데려와가지고 임대인과 계약 체결을 뭐요? 주선하면 권리금을 이제 그 사람한테 제가 받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임대인이 나 그 사람은 못하겠다라고 뭐 하면요? 거부를 하는 바람에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면 그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요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기존 권리금과 또는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그 상가에 들어올 때 권리금을 얼마를 줬냐면은 5,000,000원을 줬어요. 근데 제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긴 했는데 그 사람이 5,000,000원 다 못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3,000,000원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거부하는 바람에 3,000,000원도 못 받았다면 둘 중에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얼마가 되는 거죠? 3,000,000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이거는 3년이죠. 임대차가 종료된 때부터 3년입니다. 3년 내에 행사할 수가 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3년을 다른 날짜로 바꿔서 출제된 적도 있고요. 요 종료시를 반환시로 바꿔서 출제된 때가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3년입니까? 임대차가 종료된 때부터 3년인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만료 전 6월부터 만료시까지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바람에 권리금 회수를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래 권리금과 신규 임차인 지급하기 위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뭐 하지 못합니까? 초과하지 못하고요. 행사는 임대차 종료시부터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참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게 참 시험에 안 나오는데 권리금의 적용 제외가 나오거든요. 아, 이게 좀 보면은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한, 이것도 좀 문제가 많아요. 왜 많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만료 전 6월부터 만료시까지잖아요. 그러면 만료가 되고 나서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잖아요. 그죠? 그니까 실제로 권리금에 관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뭐냐면 이게 상가가 안 나가가지고 그죠? 안 나가도 분쟁이 생기니까 대부분 뭐예요? 만료된 후에요. 그니까 만료된 후에는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뭐예요? 방해도 상관이 없다는 게 문제고요. 그니까 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합법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줬다는 것도 문제고. 그잖아요. 그죠? 전에는 우리 판례가 기간과 상관이 없이 방해하는 것을 우리 판례가 금지하고 있었어요. 우리 판례가. 근데 판례보다 좀 계약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재밌는 거는 요 6개월 동안 적용해주는 요것도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재밌어요. 우측에 보시면 기억,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이 유통사업 발전에 따른 대금의 점포 또는 준대금의 점포의 일부인 경우. 이때는 권리금 회수 방해해도 돼요. 이게 뭐냐면은 찾아보면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그 다음에 대형마트, 그 다음에 그 슈퍼 있죠. 대형 슈퍼. 그런 것들은 준 대규모 점포가 GS마켓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대기업들이라는 것들은 걔네들은 먼저 권리금 회수 방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는 백화점에서 먼저 이렇게 그
푸드코트 코트 해가지고 지하에서 뭐죠? 식당을 하느라고 권리금 막 5억 6억 대가 들어갔단 말이죠. 들어갔는데 권리금 회수 못하면 앞에서 1인시 하는 거잖아요. 신세계백화점 자폭해라. 내 권리금 내놔라. 이랬는데 이제는 데모 못합니다. 왜요? 화법적으로 뭐죠? 안 줘도 되게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대기업만 빼면 이제 좀 쪽팔리니까 뭘 넣었어요? 니은번에서. 보죠?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모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지금 대기업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금 회수를 합법적으로 뭐에 방해도 상관이 없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폐지해버리고 그냥 주택임대차보호법 통합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나눌 필요도 없는 거고 특히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과 관련된 이 법을 만든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광화문 내근에서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아 진짜로 그래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표준계약서는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차임연체 몇 기죠? 3기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끝이죠? 넘겨보시면 비교가 나오는데 아우 뭐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그다음에 특히 조금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박스에 소액임차보증금 나오잖아요. 상가건물도 소액임차보증금을 보장해 주는데 얘는 뭘 가지고 따지냐면 환산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는 소액인지 아닌지 여부는 뭐 가지고 환산보증금을 가지고 따진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가 난 법률이죠. 자, 좀 생각해 보자. 한 동의 건물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구분소유권이라고 하고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전유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전유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요. 플러스 구분소유 의사 내지는 행위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전유부분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 등록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합건물이 성립되는 시점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만 대외적으로 표시가 되면 등기 등록하지 않아도 집합건물이 성립돼요.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등기를 해야 비로소 집합건물이 성립된다. X. 왜 이렇게 판시할까요? 왜?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구분 소유권 집합권에 성립되기 위해서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등기할 필요도 없대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건물이 신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신축할 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잖아요. 그죠? 왜? 신축은 뭐가 아니에요?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 그것과 이제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등기 등록하지 않아도 구분 소유 의사가 뭐가 돼요? 표시가 되면 바로 뭐죠? 집합건물이 성립되고 물론 등기 등록을 해야 비로소 집합건물이 성립된다 그러면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공용 부분이라고 해요.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 법정 공용 부분이라고 돼요. 구조적으로 명백히 공용으로 쓰는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이게 원래는 전유 부분인데 아파트 주민의 규약이나 또는 공정조서로서 공용으로 쓰기란 부분을 우리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계단 엘리베이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이거는 뭐예요? 노인정. 아파트 관리사무소. 왜냐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대부분이 독립된 건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는 거예요? 독립성이 있는 거죠. 노인정도 뭐죠?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는 거예요?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공용 부분 이유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 건물을 뭐로 쓰기로 했으니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쓰기로 했으니까 뭐인 거예요? 공용 부분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규약상 공용 부분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제부만을 비치하고 갚거나 을구는 비치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팔아치울 수는 없으니까 갚고 필요 없고요. 담보 설정할 수 없으니까 뭐죠? 의무 필요 없겠죠. 그래서 표제금만을 비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절대적 일체성을 띱니다. 여기서 절대적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용 부분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처분할 수 없어요. 절대로. 지문이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공용 부분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X. 절대로 없는 거, 절대로.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쫓아와요. 뭐 하자라도 등기하지 않아도, 그죠? 일체성이죠. 절대적 일체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구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사용권 우리가 대지권 또는 대지 사용권이라고 해요. 아마 공시법 시간에는 대지권, 대지 사용권 명백히 구별하셨을 텐데 집합건물 구별하지 않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대지 사용권인데 이런 얘기죠. 일단 법정 대지. 뭐예요? 건물이 소지하는 땅. 건물의 밑바닥 땅. 이거 우리가 뭐죠? 법정 대지라고 하고 규약상 대지. 건물의 밑바닥 땅이 아닌 것들. 뭐 화단, 놀이터, 뭐 도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죠? 규약상 대지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물이 있는 땅, 그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뭐예요? 법정 대지고 그 외의 땅들은 뭐가 되죠? 규약상 대지가 되는데 실제로 구별할 필요는 없고 요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은 원칙적 일체성을 띱니다. 따라서 대지 사용권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고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대지 사용권, 대지권도 자동으로 뭐요? 쫓아가는 거예요. 원칙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뭐요?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공용 부분은 절대적 일체성이니까 예외가 없으니까 규약으로도 분리 처분할 수 없어요. 그죠? 규약으로도. 근데 대지 사용권은 규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분리 처분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규약상 대지. 뭐 화단이 있는데 너무 넓고 쓸모없어요. 규약으로 뭐죠? 팔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다만 조심할 것은 규약의 분리 처분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었어요. 이거 원래 할 필요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원칙적 일체성이다.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규약에 특별히 분리 처분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교재 보시면 구분 소유권 해가지고 1번 일반 건물의 구분 소유 구조사 영역수동이죠. 그 다음에 2번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게 병렬적인 게 아니라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에 쇼핑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쇼핑센터 같은 거 보면은 한층 전체가 뻥 뚫려 있어요. 솔직히. 그 나중에 인테리어 하면 이렇게 가게가 이렇게 나눠지긴 하지만 그 인테리어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요 상가를 분양한다 그러면서 전세권 등기를 해주거나 공유 지분을 등기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가게가 뭐가 없어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개정을 해가지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교재에 나와 있는 요건을 갖추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바닥 표지를 표시해라 해가지고 보통 보면 녹색이나 흰색을 긁어놓고 번호 표지를 이렇게 적어놔요.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이렇게 적어놓으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뭘 인정해줘요? 구분소유권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뭐는요? 상가 건물은.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냐면 원칙적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상가 건물은 구조상 이용상 뭐가 없더라도 독립성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구분 소유권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다음 분양자의 담보 책임이 나오죠.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니까 한번 보시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좀 보자고요.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요. 강행 규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법에 나와 있는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달리정할 수 있어요. 달리정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고. 근데 이것이 집합건물법으로 오게 되면 강행 규정으로 바뀌고요.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담보 책임의 내용보다 수 분양자에게 불리하면 그때는 뭐가 돼요? 뭐가 된다. 뭐가요? 특약이.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1차적으로 분양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 거는 분양자한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시공자와 분양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현대건설, 세종시 진출, 해가지고 어쩌고 닥터는데 크게 현대건설에서 이제 보니까 분양자 뿅 간다 종합건설 이런 경우가 가끔서 이런 경우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조주가 시공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시공한 사람은 분양자하고 도급 계약을 한 거고 아파트를 나한테 판 사람은 누구예요? 분양자이기 때문에. 분양자에게만 담보책임을 물어야 돼요. 법적으로는. 매도인한테. 근데 이게 뭐예요? 뿅 간다 종합건설에 자꾸 부도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개정한 거죠. 분양자가 부담하는데 쉽게 말하면 분양자가 망하면, 이래도 문제 풀 수 있어요. 망하면 2차적으로 시공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규정을 한 거죠. 망하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담보 책임은 분양자 많이 부담한다 X. 분양자가 부담하되 분양자가 망하면 2차적으로 누가 부담해요? 시공자가 부담한다. 그죠? 그다음 제척 기간이요. 원래는 제척 기간이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어요. 그죠? 5년짜리가. 근데 문제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분양자한테 아파트를 산 거잖아요. 그럼 샀으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 물건의 하자의 경우는 안 날로부터 6개월이잖아요. 6개월은요. 눈만 깜빡하면 지나가죠. 그치? 너무 짧잖아요. 그럼 이거를 뭐로 바꾼 거예요? 집합건물법 그러면 10년으로. 10년. 그래서 일단 10년 내지 5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닌데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이 제척 기간의 기산점이 나와요. 시작점.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는 안 날로부터 6개월이잖아요. 언제부터요? 안 날로부터잖아요. 그러면 집합건물법은 언제부터냐에 대해서 전유 부분에 관한 하자의 경우에는 임도 받은 때부터 10년 또는 5년. 공용 부분에 관한 하자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 검사일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사용 승인일부터 뭐죠? 10년이다. 이 기산점은 잘 내니까 꼭 기억해 두고 바꿔서 내는 편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공용 부분이죠. 구조상 공용 부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규약상 공용 부분 읽어보시고 2번에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뭐죠? 공유다. 3번 보시면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르죠. 5번 분할할 수 없죠. 이제 절대 일체성입니다. 5번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죠. 이제 5번 6번 그 다음에 7번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뭐만 따르면 돼요? 절대적 일체성이죠. 8번이 잘 나와요. 고용 부분은 뭐에 따라서요?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용도에 따라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X. 뭐 창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복도를 창고로 쓸 수는 없어요. 그죠? 또 지분의 비율로 사용한다 X. 그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24병 사는 사람은 깽깽이로 48병을 두 발로 그거 아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9번 해가지고 4분의 3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의절적 수준 나중에 정리할 건데 일단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4분의 3입니다. 다만 우측의 맨 위에 계량 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이때는 통상의 집행을이 가반수로서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에서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끝. 그 다음에 12번을 보세요. 12번.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합니다. 어떻게 부담합니까?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량에 따라 그러면 X예요. 그죠? 엘리베이터인데 하루에 10번 산 사람은 많이 내고 두 번 탄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그죠? 다시 말하면 지분의 비율에 따라 무엇과 상관이 없습니까? 사용량과 상관이 없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3번 해가지고 자 연체관리비가 나오는데요. 일단 2번에 1번 보시면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는 승계되지 않고요. 뭐만요?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만 승계됩니다. 2번에 1번은 결국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 만약에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면 무효다. 무효다. 아무리 관리 규약으로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뭐만 승계받습니까? 공용 부분만 연체 관리비가 승계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경매에 참여하실 때 아파트 경매 받으실 때는 이 관리비 조심하셔야 돼. 왜냐하면 자기 집이 경매될 정도면요. 관리비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이 뭐 수년이 될 수도 있어요. 판례에 따라서는 2천만이 넘는 판례도 있어요. 20개. 큰, 이게 순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이 그렇지 뭐 단전자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위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인터넷만 보면 안 돼요. 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그 아파트가 연체하고 있는 관리비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면 가르쳐 줄 거예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가르쳐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꼭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가르치기관이. 아, 우리 관리규약에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요 아파트 경납받으면 요거 다 내셔야 된다고. 라고 여직원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무효다. 뭐만 내면 돼요?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 낸다. 그런 취지고. 근데 이번은 뭐예요? 연체료. 지원배상금 뭐 되지 않아요? 승계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담하고 있는 연체관리비 중에서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 뭐만요? 원금만 내면 된다는 거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16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대지사용권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어휴 이거는 안 보기 싫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원칙적으로 뭐요? 일체성을 띈다, 그죠? 분리 처분할 수 없고, 전유 부분을 취득하면 대지사용권도 자동으로 쫓아오는데, 다만,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가능하도록 할 수가 있고, 규약에 분리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중에 여러분 좀 볼 만한 것은, 이게 뭘 좀 보면 좋으냐면, 11번을 볼까요? 11번 맨 밑에 구분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구분소유권을 포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민법에 공유지분의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가, 을, 병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데 을이 공유지분을 포기하거나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을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갑과 병에게 뭐가 돼요? 흡수가 돼요. 우리가 공유지분의 탄력성인데 이 공유지분의 탄력성에 관한 민법 규정이 어디는 적용되지 않아요? 집합건물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이게 이유가 있어요. 보면 법이 참 철두철미해요. 자 보세요. 자 집합건물인데 세 가구만 있다 할게요. 갑을병 세 사람이.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대지사용권은 갑을병에 뭐하고 있는 거죠?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그러면 요 201호는 무주의 부동산으로서 뭐가 돼요? 국가 소유가 되죠. 근데 만약에 대지권이 민법 규정에 따라서 갑과 병에게 흡수가 돼버리면 국가는 대지 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민법 규정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특별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을이 가지고 있던 지분은 갑과 병에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돼? 국가 소유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측에 구분 건물의 등기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죠? 가입표죠. 뭐 등기는 등기법, 공시법 시안에 나올 일이지 민법에 나올 문제는 아니고요.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관리단이 나오죠. 자, 일단 구분 소유자의 모임을 관리단이라고 하는데 관리단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1.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끝입니다. 7번 관리인 구분 소유자의 대표로 우리가 뭐죠?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1번 1번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 관리인을 두어야 하고요. 2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씨 왜 안 나? 뭐 하나 기억할 것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 중요하죠. 관리는 뭘 필요 없습니까?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기호롭게 말씀드리면 보통 아파트는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활발히 문제이죠. 근데 이 관리단이라는 것은 아파트 살면서 꼴을 못 봐요. 그래도 있는 거예요. 왜요? 구분 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해서 자동으로. 그러면 결국 이게 뭐냐면 입주민을 대표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이고 구분 소유자 쉽게 말하면 집주인을 대표하는 모임이 뭐죠? 관리단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이 구분 소유자가 몇 명 이상이면요? 10명 이상이면 선임해야 되는데 선임하는 데 없어요. 보통 누가 겸임을 하냐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보통 관리를 뭐예요?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입주민이니까 세입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장이 겸직을 하는데 이 양반이 가끔 뭐인 경우도 있어요? 세입자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뭐가 돼버려? 불법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불법을 합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일 필요 없어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의 대표인 관리는 뭐할 필요 없습니까?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그게 중요해. 나머지 것들은 쭉 읽어보시면 돼요. 끝이에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규약이 있죠. 규약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4분의 3.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규약을 처음에 설정할 때도 규약을 변경할 때도 규약을 폐지할 때도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끝. 이기시면 안 받아도 돼요. 그 다음 9번 관리단 집회죠. 관리단 집회에서 쉽게 말하면 집주인의 모임을 우리가 관리단 집회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생각해 보자고요. 자 구분 소유 집주인의 모임을 우리가 관리단 집회라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는 모임 꼴이 없다. 그죠? 뭐 입주자 대표회의는 가끔 하는데 관리단 집회는 거의 안 한단 말이죠. 꼭 해야 되느냐. 일단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해야 되거든요. 꼭 할 필요는 없다. 없는데 먼저 뭘 볼 거냐면 194페이지 13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의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을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집회 안 해도 돼요. 5분의 4 이상이 뭐로 하면요? 서면으로 결의하면. 그래서 보통
가해사무소에 가정통신문 같은 거 하나 비치해놓고 끝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단 집회는 아니잖아요. 집주인들 전원이 모이진 않잖아요. 안 모여야 된다. 몇 분의 몇이요?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뭐로 대체할 수 있어요? 서명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관리단 집회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할 때. 이때는 이제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힘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하는 건 누구의 힘이 있어요? 소유자들의 힘이 세잖아요. 그죠? 그때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또 문제가 뭐냐면, 자, 입주자 대표회장이 관리를 뭐예요? 겸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입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근데 입주자 대표회장을 어떻게 뽑아요? 우리가 보통 입주민들이 투표하죠. 그잖아요. 입주민들이 투표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구분 소유자의 대표는 집주인이 투표해야 되는데 소유자도 아니고 누가요? 입주민이 하다 보니까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라는 의결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도 개정을 한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서 193 파단입니다. 3번.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다.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 구성원은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경우에 집회 출석하여 의견을 뭐 할 수 있어요? 진술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메모를 해야 돼요. 의견 진술이고 밑에다가 뭐냐면 관리인을 소집하기 위한 집회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점유자가 행사한다 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가 뭐 재건축 결의가 아니라 누구요? 관리를 소집하기 위한 지체에는 누가요? 세입자가 집주인 의결권 행사하도록 뭐요?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이제는 입주자 대표회의장을 입주민들이 뽑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세입자도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의결권이 있는 거죠. 그죠? 정리해볼게요. 자, 세입자는, 점유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자기와 이해관계 있는 사항에 대해서 뭐만 할 수 있어요? 의견만 진술할 수가 있는데, 다만, 관리인을, 소집이 아니죠. 관리인을 선임하는 집회의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누가 행사합니까? 점유자, 세입자가 행사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번 소집 절차죠. 매년 한 1년에 한 번 회계 용도 종료 3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면 뭐라 하면 돼요?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요. 6번 임시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을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고요. 7번 보시기 바라고 8번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를 뭐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가 있고요. 9번 소집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집 통제한 사항 외에 의결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11번 해가지고 4분의 3이 나오죠. 그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공용 부분의 변경,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그 다음에 3번 사용금지 청구, 4번 경매 명령 청구, 그 다음에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는 몇 번의 몇이죠? 4분의 4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번 5분의 4가 필요한 거 있죠? 재건축 결의와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일부 멸실 시 복구 결의는 몇 분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꼭 기억해 주시고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구분 소유자의 의무에서 공동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해가지고 2번 해가지고
1번에서 사용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아,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2번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가 있고, 3번 경매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뭐만 기억하면 돼요? 의결 존속수 4분의 3이죠. 의무를 위반한 점유자에 대한 제초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죠. 이게 누가 뭐예요? 이건 점유자는 세입자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집주인이면 사용 금지나 또는 뭐예요? 경매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누구? 세입자면 복잡하게 나온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집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임대인에게 돌려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 이것도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죠. 넘겨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옵니까? 재건축이 나오죠. 이것도 깔끔하게 정리해보죠. 일단 교재 보시면 1번 뭐 정하는 사항 나오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2번 3번 나오는데, 야 이런 겁니다. 5분의 4 이상입니다.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건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공법 시간에 재건축을 배울 때는 전체 주민의 의결 정족수와 각 동별, 각 건물별 의형도수를 따로 배우셨죠? 따로 배우셨죠? 그죠? 근데 집합건물법은 그냥 5분의 4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요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각 건물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각 동별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반대자가 5분의 1 미만이면 재건축할 수가 있는데, 이 반대자는 어떻게 하느냐? 서면으로 참여 여부를 채굴합니다. 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온 서면이에요. 자, 우리가 항상 민법에서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었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로 하면 안 돼요. 뭐만요? 서면. 재건축 결의. 반대자에 대한 채권은 반드시 뭐죠?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이런 채권을 받으면 2월 내에 뭘 해야 되냐면 확답을 해야 되는데, 확답을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이런 절차에 걸쳐서 반대하는 사람을, 거부하는 사람을 확정하게 되면 그때는 시가로 매도를 청구하게 돼요. 근데 하나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든 뭐 부성물 매수 청구권이든 다 뭐냐면 상당한 가격에. 근데 여기서는 유일하게 뭐죠? 시가. 상당한 가격이 아니라 뭐예요? 시가로 매도를 청구하고요. 우리 판례는 개발 이익을 포함시킵니다. 개발 이익이 포함된 것이 시가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여기 뭐 항상 그런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 저층 아파트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시세가 얼마냐면은 10억이에요. 왜 10억인 거예요? 이거 재건축하면 요 정도는 받는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개발 이익이 포함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가치가 아닙니다. 객관적 가치가 아니라 개발 이익까지 포함돼야 시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가 하는 법률이 나오는데,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